엘리트 죽여야 돼. 안 돼. 어째서 수비 카드가 안 뜨죠? 디펙트 클레드 초록맛을 날아서 빠져있는군요. 이거 아까랑 똑같잖아, 완전히.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니, 제 선택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가 이게? 수비를 했어야 했나? 포화로운 베개. 그러면은 이번엔 잠이나 자자. 악몽? 봐라? 악몽 봐라? 타격 제거? 수비는 뭘로 하지? 할게 없는데? 민첩 포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라클 베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비도 못 써먹고. 악몽? 악몽 발화 이렇게 할까?
수비도 세 장밖에 없는데. 이거 조졌네. 일단 이러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잘 거면 그냥 아리나 집을까? 수리범? 일단 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자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불피되는 날이지. 이거 필요 없는 거네. 쿠션 오늘 1도에서 제일 필요 없는 거였네. 이거 수비 카드 없어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 포식도 빨리 써서 없애야 되는데.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네. 근데 수비 카드가 안 나왔어. 괜히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비 카드가. 나는 억울하다. 뭐라도 나와야 내가 수비 카드를 집지. 징끈이 도움이 안 될 것 같던데. 너무나 아픈 것. 마리노스님 반갑습니다. 이제 킬각이죠. 와, 체력 거의 60 깎였네. 킹다논의 갓 쓰실? 님돌 킹다논의 갓 오실? 대단원 디펙트. 덱도 얇은데. 연사 대단원? 걔도? 아, 몰라. 아무 때나 해. 뭐야, 요, 에이. 아, 요렇게. 엘리트 네 마리 길이 있네요.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엘리트를 잡을지, 엘리트가 날 잡을지. 종? 소주? 이러면 대단원 됨. 수고. 뇌우 암전 난관 구르기. 킹단원의 갓. 박치기 대단원 됨.
대단원 가자. 가자, 요놈들아. 뒤져라. 전함. 골드 주는 게 낫지 않나? 싸워야 돼, 이걸? 돈 그냥 얘들 엘리트한테 다시 뜯으면 될것 같은데. 쏠? 당연히 쏠아야죠. 이 개노답 사명새들 얼마나 센데. 대단원으로 죽이자고요? 이새 뭐 있나? 빛단원. 쉽게 잡긴 잡았네. FTL 괜찮겠죠? 드로우 카드니까. 아닌가? FTL을 이제 강섬이나 요런 친구처럼 연사 포식 박식이? 튕겨내기? FTL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5 데미지인데 저거. 근데 연사 FTL이 가능해. 혼종 일도가 재밌죠. FTL 가져와도 되지. 아닌가? FTL이 안 잡히면, 아, 바로 잡히지. 연사 대단원 뒤져라. 역시 킹짱원의 갓 사일런트는 대단원 셔틀이지. 연사 대단원 미만 잡. 사일런트한테 남은 건 대단원밖에 없어. 갈비지 캐릭터. 여기서 포션 먹고 연사 대단원을 할까? 그래야겠죠. 이게 아니면 저거 어느 세월에 잡어? 칼지책 개센데.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아드레날린 빠따조시바. 아니면 하위모 대단원 할까? 하위모 대단원 각 아닙니까? 연사 대단원 하이모? 아드 킹드 갓 날린. 하위모 걔도 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절단
박치기 FTL 절단 이거지. 행복 회로를 돌려야 합니다. 전함 대단원 올리고 걔도. 아니 이걸 실수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계산 잘못했어. 펜타그래프. 아니 포션 자꾸 나오는 거 엘리트 효과지. 잔상이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솔직히 잔상 갖고 갈 만하지. 하위모 위주로 갈 거면 이제 절힘 주어서 잔상 절임하면 됨. 잔상 절힘 한 그릇 뚝딱 가는. 여기서 박치기로 대단원 가져오고 세 장 돌려서 대단원 전환. 아예 절단 쓸걸. 절단 포식할걸. 완타 10댐 밖에 안 나와. 완타 극혐. 킹시 시작. 저건 좀 아닌 듯. 해야겠죠? 머단원이라 킹시 시장 무슨. 히어. 곧 죽어도 대단원이다. 킹단원의 갓. 메아리다. 메아리 어차피 못쓰지 않나? 순무새로 추가됐습니다. 손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킹황리. 킹황리. 리제식님 얼루 감사합니다. 준찌님 반갑습니다. 메아리. 메아리 별론 것 같아. 안 넣을래. 카드나 계속 지우고. 아 탈출구 나왔어? 가지는 아니고 가방이랑 탈출구랑 똥뿜기 왜 나왔냐? 아니 가지를 왜요? 대단원인데 갓지님 탈출구, 가방 그리고 하나 지우고. 누리님 반갑습니다.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가방 씁시다. 가방 쓰고 탈출구 쓰고 타격 씌우고 대단원 강화할까 이제? 근데 이거 안 좋은 게 취소를 못해 이거는. 아 진짜 야 도박이야 이거. 아 괜전 나옴? 봅시다. 나왔다. 님 최고. 진짜 나옴. 괜전밖에 없지 딱히. 불타는 조약도 못쓸건 아닌데. 이제 드로우를 뽑아보자. 아 괜전 강화돼 있지. FTL? 파지지 기중시전 강화하면은 0코스트라서 계속 쓸수 있는데. 하위모 연계 실력겜. 대단원 강화 확인해야죠. 하위모 궤도. 포식 저거 빨리 갖다 버리고. 포식 버려. 연사 FTL. 걔도 못 뽑으면. 오늘도 미션 가실까요? 아유, 김태훈이 후원 감사합니다. 미션 거실. 걔도 뽑았어. 근데 걔도 쓰고 하위모 걔도 할수 있지. 그래도 안 되네. 이러면 실수다. 연사 FTL하고 다음 턴 보면 되는데. 대단원 박치기 탈출구 대단원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탈출구를 버렸어. 대단원 하위모 대단원. 박치기 탈출구 대단원. 사기치니까 좋네요. 대단한 뼛속까지 우려먹는데. FTL 하위모 FTL 대단원. 아 연사 대단원 할걸 그랬나? 파지직 쓰고. 아니다, 탈출구를 먼저 써야 되나? 아니지. 파지직을 쓰고 궤도를 쓰면은 여섯 장 들어오지. 그러면은 파지직 쓰고 탈출구 쓰고 궤도 쓰면은 대단원이지.
역시 사일런트가 가진 건 대단함밖에 없지. 쓰레기 캐릭터. 토익기 하얀 짐승 속상. 엘리트 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만 네 마리지. 다른 데는 네 마리 없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다 화상 넣는 애들이라서 조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예, 못 먹어도 간다. 탈출구 나오면 됩니다. 아, 치워봐. 화상은 어떻게든 저거 뭐냐, 포션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대단한 되나? 안 되지? 아, 깜빡. 아, 참. 진정해. 실수할 뻔. 침착해야 돼. 복제요? 복제할 거면은 궤도나 괜전이나 전함이나 뭐 할 건 많은데 킹단원 복제하자고요? 탈출구 복제하는 게 제일 낫긴 할 거예요. 편해서. 아니면 궤도 복제하든가. 아, 근데 궤도는 패를 안 늘려줘서 잔상 복제하자고요? 쫄보? 님 쫄? 님들 쫄보였네. 탈출구 할까? 탈출구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에, 규민님 반갑습니다. 잔상도 괜찮겠다. 잔상할까? 근데 잔상하면 이거 복사하면은 하이랜드 안됨. 잔상? 대단원 복제? 아니 대단원은 한 장 여러 개 돌리면 되죠. 잔상 복제할까? 타격 복사? 맙소사. 하이랜드 따위. 잔상 괜찮을 것 같네요. 잔상 갖다 주시라. 순수? 헛디딤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대단원이 만능은 아니라서.
순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순수로 싸그리 지워버릴까? 그래서 연사 대단원, 탈출구 대단원 이렇게 돌릴까? 슬더스 끝나고요. 자야죠. 근데 하위모 안 나오면은 못 지워요. 하위모가 나와야 순수로 지우는데 두 장은 조금 에바 참침. 순수 두 장 잡혀서 뒷골 잡음. 이 골드 이. 아 그냥 쓸걸. 왜 안 썼지? 풍선 판매원님 반갑습니다. 묘한 매력. 연사는 남겨둬야겠죠. 수비 하나 지울까? 아니, 포식 지워. 네, 저런 거 먹지 마. 네, 전기 구독 한 방 따로 보이더라고요. 이상한 패치였어. 네, 뭐 나쁜 패치는 아닌데. 다음 턴 불가침 턴인데 수비할 것도 없고 화상이나 3장 들어왔고 다음 턴에 뭐가 들어와야 대단원을 쓰지? 궤도인가 역시? 궤도 빠따 주시바. 또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 악몽 버퍼. 버퍼 쓸까요? 코스트가 모자라지도 않은데. 갓. 이제 대단원 강화해도 되고 대단원 함 강화해야지. 음마야. 얘들 진짜 싫어.
그런 이상한 거 내댁에 넣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아이고 이런. 유독 갔어? 저거 빨리 때려야 되는데. 아이고 역시 얘들을 진짜 양심 부애들. 아이, 진짜 답 없네. 죽겠는데? 이 양심 없는 애들 만나서 버퍼 쏘나왔네. 또 퍼. 아, 연사 썼어야 했는데. 띠용. 이럴 땐 그냥 궤도 돌리죠. 요곳은 일일 도전이라서 안 됩니다. 아, 어금니. 으. 이가는 습관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수비, 박치기. 안 되네, 이거. 조잼. 박치기를 두 번을 써야 다음 턴에 막을 수 있는데, 이번 턴에 안 되겠다. 박치기. 걔도 대단원을 그러면 버려야 다시 가져올 수 있지. 걔도 쓸 거니까 어차피. 걔도로 다섯 장만 뽑으면 안 되지. 이번 턴에 뽑을 만큼 뽑아야 되지. 안 되겠는데, 이거? 되돌리기 걔도 오면 되는. 그래도 안 되나? 아, 어쨌든.
별 수 없지 않나? 이번 턴은 어차피 불가침이고. 아니, 불가침이라서 그랬어요. 하위모로 두 장 들어오도 되지. 그러면 이번 턴에 대단원을 올려놓으면 하위모가 잡힌다면 쓸 수 있어. 그리고 하위모가 안 잡히겠지. 필요 넣을 거. 아, 버퍼 빠졌어. 하위모 잡히면 쓸 수 있어. 언짢군. 에, 버퍼 다 빠진다. 아니, 미친. 잡긴 잡았어. 병요정 얼방 기계학습 쓸까? 하위모를 안 썼을까? 기계학습 전을 버퍼 킹계 가습 초록맛을 구제할 순 없었다. 버퍼 다 빼고 40딜 쓰는 뛰어난 인공지능. 버퍼 집심할걸. 어차피 보스도 까막인데. 근데 버퍼가 일 잘했으면은 괜찮았을 거 아니야. 이거 또 안 되네. 아니야. 하위모 나오면 돼.
제비? 탈출구? 비출구가 제일 무난하긴 하죠. 사위모가 있어서. 아, 제발. 진짜 절로 제발 소리가 나온다. 아니, 구슬 동자 말고 더 큰 구슬 있잖아. 더 큰 구슬 어디 갔어? 맨들맨들 거리는 친구 있잖아. 이거 도박이긴 한데 넣어보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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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무튼 됨. 어우 힘들어. 킹들의 날림. 순수 강화해서 싹 지워버릴까? 그러게요, 돈 아깝네요. 순수 강화, 이중시전 강화, 애드레날린 강화. 이중시전 지우는 게 낫겠죠. 순수 강화하고 아드레날린은 놔두자. 순수 강화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다 지워버리게. 뒤져라. 아우, 속 시원해. 한턴 쉬고 가죠. 왜냐면 순수 써야 되니까. 버퍼를 약간 오버해서 집었어. 저거를 저렇게 집을 게 아니었는데. 이번 턴에 까마귀 잡을 거고. 잡았으니까 버퍼 쓰고
디펙트 본섭에도 나왔습니다. 즐기세요. 가자! 시원했다. 헤드번 마무리. 역시 대단원은 최고야. 엘리트한테 엄청 맞았지만 그래도 엘리트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엘리트가 더 많이 맞았습니다. 버퍼를 약간 오버해서 집었어. 이거는 괜히 쫄아가지고 집었네. 버퍼는 크게 필요 없었고, 초반에 버틸려고 집은 카드들, 얘들이 약간 거슬렸어. 탈출구도 좋지만, 아까 그, 공중제비 이런 것도 괜찮았는데.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늦게 나왔네요. 차를, 재물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왔었으면은, 조금 더 깔끔했을 텐데, 그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드, 재물, 저거 뭐냐, 서칭 카드, 탐색, 아, 요런 것들이 안 나왔어. 재물 나왔었는데, 당장 급해서 못했었죠. 빨간 맛 8승천 스타트.